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매실 액기스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10kg를 샀고요. 설탕도 같은 양인 10kg를 준비했습니다. 이쑤시개나 이런 꼬지 같은 걸로 이렇게 꼭지를 먼저 이렇게 다 따주셔야 됩니다. 꼭지를 이렇게 다 따주시고요. 매실과 설탕이 1:1로 같이 동량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. 매실과 설탕을 층층이 넣는 방법. 매실과 설탕을 딱 똑같이 1kg면 1kg. 저는 10kg 설탕 10kg 준비했거든요.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작은 단지에다가 1kg만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는 큰 단지에다 담을 겁니다. 위쪽에는 이렇게 설탕을 수북히 부어 놓고요. 파리나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요. 이렇게 덮어주셔야 됩니다. 3일에서 한 5일쯤 지나면 이렇게 설탕이 많이 녹거든요. 근데 설탕이 다 녹은 게 아니고 이 밑에 단지 바닥에 이렇게 안 녹고 쌓여 있거든요. 휘저어서 녹여줘야 됩니다. 만약 그걸 녹여주지 않으면은 이 위쪽에 있는 이 매실에서 매실이 물러진다든지 문제가 생기거든요. 이렇게 바닥에 설탕이 이렇게 없는 걸 확인하시고요. 이렇게 하면 다 녹거든요. 아래 위로 섞어 놓으면. 자, 이렇게 해서 다시 덮어서요. 지금 지난번에 저어줬는데 설탕이 아직 한번 또 남아 있습니다. 거의 완벽하게 녹여줘야 됩니다. 이래야지 농도가 맞거든요. 어떤 거는 이렇게 통통하게 있고요. 어떤 거는 이렇게 완전히 벌써 말라서 쪼글쪼글하게 있거든요. 이 통통한 거는 위쪽에 떠있던 거고요. 이거는 주로 아래쪽에 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렁물렁하게 생긴 이거는 설탕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있던 건데 물러지려고 하는 거죠. 아래쪽에 설탕 진한 곳에 있던 건 이렇게 완전히 벌써 열흘 됐는데도 이렇게 껍질에 있죠. 시에 껍질만 붙었듯이 벌써 가집이 다 빠지고 이렇게 열흘 돼서도 벌써 이렇습니다. 나중에 3개월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. 완전 씨앗에요. 껍질만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. 이제 가집이 다 빠진 상태거든요. 1kg 정도만 안 건지고 놔둬서 1년 뒤에 한번 먹어보고요. 나머지는 평상시에 제가 하는 대로 완전 쪼글쪼글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건져내려고. 아, 독성분이 나온다 해서 우리가 3개월 전에 무조건 건져내는 걸 했잖아요. 요즘은 1년을 놔둬도 괜찮다라고 합니다. 독성분이 생기긴 하지만 그것이 1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고 합니다. 이제 건져서 이거를 버리지 말고 이대로 다 드시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개월 만에 건져내시든지 아니면 1년을 뒀다가 건져서 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데요. 저는 3개월 후에 건져서 액체만 발효시키겠습니다. 매실청은요, 생수에 타서 얼음 넣고 띄어 먹고 하는 게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방법이잖아요. 근데 가끔 질리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돈가스 먹거나 피자 먹거나 할 때 이제 콜라 찾을 때 이런 큰 유리병 같은 데다가 타시면 좋아요. 자, 얼음에다가요, 매실청을 이렇게 넣어줍니다. 자, 조금 깔아주고요. 그렇게 탄산수나 사이다를 이렇게 넣어줍니다. 탄산수 있으면은 조금 덜 달고 좋고요. 또 사이다도 괜찮습니다. 이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타주면은요 아이들이 기절합니다. 맛있어서. 이게 어디서 나온 맛이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에.